and sit down.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. 오늘은 생활 낚시의 최고봉 두 종류 낚시, 그 중에서도 문어 낚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문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쉽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냥 일반 문어하고 굉장히 큰 대문어라는 거 있거든요. 그래서 흔한 그 보통 문어를 우리는 그 창문어라고 표준어가 정해져 있고요. 말씀드린 그 큰 대문어 또는 물문어라고, 대문어가 표준어입니다. 뭐 마침 요 얼마 전에도 30kg가 넘는 대형 대문어가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낚였습니다. 그 낚시하러 가신 분이 잡았어요. 낚시 춘추에 기사도 나왔어요. 우리나라는 두 종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. 오징어와 문어를 두 종류라고 그러는 말이, 이 두 종류라는 게 머리 두자에 발족자, 머리에 팔다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분류를 합니다. 오징어는 팔다리가 10개고 문어 낙지는 8개죠. 두 종류들은 표준어가 자꾸 이렇게 바뀌었어요. 이름이 쭈꾸미하고 낙지를 빼고 오징어 종류하고 문어 종류들의 이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. 보통 우리 낚시인들이 이렇게 주로 낚시 대상으로 하는 문어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. 하나, 첫 번째가 이제 창문어인데, 이 창문어는 얼마 전까지는 표준어가 외문어라고 붙어 있었어요. 낚시꾼들 사이에서 부르는 말은 돌문어죠. 그래서 보통 돌문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. 그 다음에 그 큰 문어, 대문어, 이거는 표준어가 예전에는 물문어였어요. 대문어라고 표준어를 다시 정한 것 같고, 우리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피문어란 말로 잘 통하죠. 아, 창문어는 서해와 남해 봄부터 여름철 잘 잡히죠. 가을철까지. 대문어는 동해, 특히 동해 북부에 맞죠. 속초, 고성 이쪽에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. 아,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문어, 돌문어는 금어 기간이 생겼어요. 자, 아무 때나 잡으시면 안 되고 5월에서 9월 중순까지의 그 기간 중에 해당 지자체장이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법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보통 아마 5월, 6월 이렇게 전후해가지고 46일 정도를 금어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대문어는 금어기간 없습니다. 동해에서 잡히는 그 큰 문어는, 대문어는 금어기간이 없는 대신에 놔줘야 되는 그 한계 중량 600g, 600g이라면 조그맣겠죠. 600g 이하는 방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두 종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몇 년 전에 낚시춘추에서 인기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두 종류의 인기 투표. 그랬더니 1등이 무늬오징어, 2등이 한치, 3등이 갑오징어, 4등이 문어, 5등이 쭈꾸미였어요. 조금 이상하죠? 고급스럽고 비싸고 낚시하기 어려운 순으로 순부터 1등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낚시 인구나 출조 횟수 뭐 이런 그런 순으로 보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. 제일 많은 게 쭈꾸미, 문어, 갑오징어, 한치, 무늬오징어 2순위 된다는 거는 뭐 다들 느낌으로 오실 거고. 아, 문어 낚시법은 실로 간단합니다. 특히 창문어의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대형 뭐 중대형 리대, 우럭대 하나, 아무데나 쓸 수 있는 튼튼한 낚싯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장비는 거기다가 시판 하고 있는 현지 낚시점에 가면 문어 채비를 팔아요. 바로 연결만 하면은 만사 끝입니다. 시판 한다는 채비라고 그래봤자 중간쯤에 한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비닐을 이렇게 무슨 총채 이렇게 수울처럼 해놓은 게 붙어있는 목줄 위에 그 아래에 봉돌이 달려있는 그 봉돌 바로 옆에 그 왜 갑오징어 낚시에 쓰는 그 저렴한 왕눈이 애기라고 그러는 그 오징어 낚시용 스테가 있어요. 그 저렴한 거 그거를 서너 개 이렇게 뭉쳐 달아서
이렇게 내립니다. 그러면 그 반짝반짝하는 위에 단 비닐을 보고 문어가 가까이 와가지고 그 앞, 아래 달려있는 왕눈이 애기를 덮치면 걸리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낚습니다. 문어 낚시 채비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다 낚시 첫걸음 학원, 제가 만든 책입니다만 채비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놨어요. 요 부분이 요즘 그 많이 나오는 것, 비닐을 붙이는 부분인데요. 여기서부터 요 문어바늘, 그 왕눈이 애기를 묶어서 다는 그 부분까지 요 부분이 아예 그 시판 채비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 원줄에다 도래, 스냅 도래로 바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고, 이 아래에 봉돌과 그 왕눈이 애기를 서너 개를 엮어서 부착을 하면 끝이에요. 채비가. 요 길이가 이 책에는 1m 정도로 표시를 했습니다만, 한 50cm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. 여기는 이제 본격적인 그 어부식 그 문어바늘 그림을 넣어놨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, 이거보다는 번거로우니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왕눈이 애기들, 그거를 묶어서 사용을 하죠. 보통 그 사용하는 이 바로 이것들, 이 왕눈이 애기를 이 두세 개 봉돌과 함께 도래로 부착을 시켜주는 겁니다. 그 전에 나와 있는 루어 낚시 첫걸음 바다편, 여기에도 비슷한 형태의 문어 낚시 채비를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. 요 부분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판 되고 있죠. 한 길이는 50cm 정도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 왕눈이 얘기를 한 세 개쯤 봉돌과 같이 부착을 합니다. 물론 그보다는 그 전문적인 문어용 애기가 따로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오징어 낚시용, 갑오징어용이나 일반 무지오징어용 그 뒤에 갈고리 바늘은 이렇게 우산살처럼 얇은데, 문어용은 좀 굵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보시는 이런 것. 그런 전용 문어 전용 애기라면은 솔직히 더 좋겠지만은 비싼 거 사용 안 해도 문어 잘 낚입니다. 대문어의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아이, 대문어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30kg짜리 사람보다 큰 거대한 에일리언 같은 게 올지 모르잖아요. 초대형 대문어를 상정을 해서 오늘 나한테 행운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낚싯대도 좀 튼튼한 거, 지깅대라든가 아니면 민물에서 쓰는 뭐 가물치대 같이 뻣뻣한 거, 거기에 굵은 P라인을 감을 수 있는 큰 릴이 필요하겠습니다. 거기다 동해가 이제 주요된 낚시터다 보니까 수심이 깊은 데서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. 뭐 이렇게 산란 때문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뭐 3, 40m, 5, 60m 이렇게 이런 연안에서 할 수 있지만, 동해는 조금만 더 나가면 수심이 100m 막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히트되는 수심이 깊다 그러실 경우에는 전동릴을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겠습니다. 참문어는 아까 말한 그 왕눈이 애기 같은 저렴한 스텔을 이렇게 여러 개 뭉쳐 달아서 사용한다고 그랬지만은, 말씀드린 대로 대문어는 그거 달아 했다가 이 그 뒤에 그 우산살 갈고리가 다 이렇게 뻗어버리면 놓치잖아요. 그래서 어부들이 쓰는 그 큰 문어바늘이 더 유효할 경우가 다 많습니다. 인터넷을 이렇게 좀 검색해 보시면은 문어 전용 루어들이 벌써 많이 나와 있어요. 골 갈고리들이 이게 크게 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. 대문어 채비는 조금 다른데요. 여기는 채비 그림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, 보시는 바와 같이 반짝이 다는 거는 똑같고, 요 전용 그 지그, 문어 지그라고 그래야 되나,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 문어 전용 갈고리 바늘에 루어도 좋고, 뭐 진짜 생미끼 돼지비계나 아니면 꽃게를 썰어서 반 토막을 내서 철사로 묶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, 요 아래로는 이 봉돌 아래까지의 길이가 굉장히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만, 보시는 대로 30cm 정도예요. 총 요 30cm 정도를 이 문어지그 아래 이렇게 다시 그 고리봉도를 달아가지고 끼워 놓는 스타일로 여걸림을 회피하게 한 수단입니다. 전용 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좋고, 갈고리 바늘만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갈고리 바늘만을 구매를 하셔서 우리 루어 낚시인들로서의 그
아이디어를 좀 첨가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? 이제 바닥에 거의 붙여서 운영을 하게 되지만은 대문어 같은 경우에는 한 바닥에서 한 30cm 이상 좀 이렇게 떠 있어서 움직여주는 게 훨씬 여걸림을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좀 집어넣으시고. 아, 어부들은요, 하얀 그 돼지 비계를 그 갈고리 위에 놓고 철사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. 돼지 비계가 아주 잘 먹힐 때가 있다고 합니다. 채비가 갖춰졌으면 이제 문어 낚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. 별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문어 채비를 바닥에 내리고 살살 움직여주다가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또 입질이 없으면 또 조금 움직이다가 또 살짝 이러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움직이고 기다려주고 움직이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 반복인데요. 그러다가 왠지 갑자기 주식해지는 순간이 와요. 그때는 그 채면서 무작정 일단을 감습니다. 바닥에 여걸림이 된 건지 문어인지 모를 수 있어요. 하지만 일단 챔질하고 감아봅니다. 그게 문어 낚시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뭐지? 이랬단 벌써 아웃입니다. 못 잡아요. 왜냐? 문어가 이물감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면은 그 빨판으로 쭉 달라붙죠? 그러면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뻣뻣한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편이 빨리 강제 집행을 하기에 좋습니다. 그래서 일반 참문어 낚시 같은데 문어가 조그만 문어를 잡더라도 좀 뻣뻣한 우럭대를 사용하시라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지체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강력한 빨판으로 늘어붙어요. 주도권을 뺏기면 낚아올리기 어렵습니다. 아, 그리고 수면에 이제 문어가 끌려 올라옵니다. 쫙 수면에 또 올라요. 보여요. 안심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옆에서 뜰채를 대든 뭐 이렇게 딱 집어서 갈고리를 이렇게 가프로 찍어 올리든 하는 순간에 잠깐 방심을 하면 배전에 쪽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. 다 옆에 보이는데 이거 못 뛰어내면은 또 놓칩니다. 문어 낚시는 배 위로 올려 놓을 때까지는 방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저도 그렇게 해서 젊어서 많이 놓쳤어요. 야, 신난다 하다가 이게 쫙 붙어버리면.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국내는 아니고 몇 년 전에 낚시춘추의 기사로 실었던 내용입니다. 사진의 주인공은 저하고 몽골의 두 차례 동행을 했던 다케이시 노리타카라는 사람이에요. 이 다케이시 씨는 전 세계적인 괴연낚시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. 단행본으로 두 권 정도 출간을 한 적이 있고 그 중에 한 권은 국내에도 발간이 됐었습니다. 아, 여기는 아키타 항구예요. 일본의 꽤 동북쪽인데 위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북한의 함흥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. 대문어는 역시 우리도 왜 고성 앞바다에서 대문어 포인트는 거의 그 휴전선 그 바로 근방까지 올라가잖아요. 오히려 올라갈수록 더 어장이 좋다고 하는 거랑 마치 똑같은 동해니까 굉장히 좋은 대문어 포인트인가 봐요. 뜬 방파제가 있는 모양입니다. 뜬 방파제 주변이 봄철에 아주 그 대문어가 산란을 위해서 접하느라 대문어 포인트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. 보통 방파제 위에서도 낚시를 하고 아니면 그 방파제 주변을 소형 보트로 접근을 해서 똑같이 낚시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지금 나오는 이 대문어는 22kg 정도 된다고 해요. 이 20kg 정도가 넘으면 대문어의 이 머리, 실은 머리가 아니라 몸통이죠. 배예요. 이게 사람 머리보다 솔직히 더 큽니다.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죠. 에티켓이 하나 있대요. 문어 낚시 에티켓. 건 사람이 그 문어의 주인인데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준, 도와준 사람 8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를 잘라서 주는 게 에티켓이라고 합니다. 문어는 이렇게 잡았으면 맛있게 또 먹어야겠죠? 누구에게나 좋은 타우린이 잔뜩 들어있는 최고급 아니겠습니까? 숙회가 최고겠죠. 이 사진에 나온 거는 빨판만을 도려내서 피자의 토핑으로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. 참문어 낚시가 굉장히 유행이긴 합니다만 하루 날 잡아서 동해로 대문어 낚시도 한번 나가보십시오. 대왕문어를 용왕님께서 점지해 주실지도 몰라요.